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철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장의 일촉즉발 위기는 모면했으나 전문가들은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러시아 병력은 위협적인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침공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럽에서 전차 보유량 1위 국가와 2위 국가의 대결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1위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약 3,000대의 전차를 현역으로 운용 중이며 만 대 이상을 예비용으로 보관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비용 전차들 중 단시간 안에 현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차량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전반적인 전차 보유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3,000대의 현역 전차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유럽 최대의 물량을 자랑할 수 있는 실정이죠. 냉전 시대엔 옛 서독의 전차 보유량만 해도 가볍게 3,000대를 넘었으나 지금은 영국, 독일, 프랑스 3국의 전차를 다 합쳐도 800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차 전력은 수량으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1,500에서 1,600대 정도의 현역 전차를 운용 중인데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집결시킨 전차의 숫자가 적게 잡으면 500대, 많게 잡으면 1,200대 정도입니다. 러시아도 이보다 더 많은 전차를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적어도 기갑 전력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불리한 입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아닌 질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군이 동원한 전차들은 T-70이나 T-90 등 구소련 시대에 생산된 구형 모델들이지만 대부분 최신 개량을 거치면서 전투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신 개량형인 T-72B3M이나 T-72B3형은 방어력과 야간전 능력, 원거리 교전 능력 등이 원래의 T-72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복합장갑과 반응장갑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사통장치와 야시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해서 원거리 명중률을 높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러시아 전차의 취약점으로 여겨진 원거리 및 야간 교전 능력을 높인 거죠. 반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전차가 구소련으로부터 넘겨받은 구 모델인데다 러시아에 비하면 개량도 덜 이뤄진 편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적으로 러시아의 T-72B3M이나 T-90을 어느 정도라도 상대할 수 있는 전차는 160여대의 T-84 계열 전차, 약 400대의 T-64 계열 전차, 150대 정도의 개량형 T-72 전차, 그리고 100여대로 추정되는 개량형 T-80 전차 정도입니다. 다 합치면 800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 외의 전차들은 구형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러시아군 전차들과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1,200대 정도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군의 전차 세력에 비해 숫자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차는 T-84입니다.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생산했으나 대부분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T-80 전차를 현대전에 맞게 개량한 차량들입니다. 반응장갑을 신형으로 교체해 방어력을 높이고 엔진을 더 강력한 것으로 바꿨을 뿐 아니라 컴퓨터화된 최신 사통장치, 열상장치, 위성항법장치 등을 도입해 3세대 주력전차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최신 버전인 T-84 오플롯은 포탑 자체를 새로운 장갑을 갖춘 신형으로 교체하고 자동 장전장치도 포탑 아래에서 후방으로 옮겨 명중 시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많은 개량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165대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죠. 그나마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 덜 열세인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공권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에게 상대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수호27이나 미그29 전투기를 합계 약 80대 운용 중이지만 구소련 시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구형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동원할 개량형 기체들에 비해 질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압도적 열세죠. 이런 상황이니 제공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크라이나 전차들이 선방을 한다 해도 기본적인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휴대용 미사일을 대량으로 지급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어차피 기갑이나 항공 등의 전력이 심각한 열세라면 작지만 탐지가 힘들고 치명적인 미사일들로 러시아군의 피해를 강요하는 편이 더 억제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침공이 이뤄지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